그러면서 이제 저 요즘에 또 하는 코리아 리그, 예, DB그룹, 2022년, 예, DB그룹 배드민턴 코리아 리그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피부가 돼서 그 오감을 제가 느꼈던 거를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진 못하겠지만, 변두리 입장에서, 변두리 시각에서 경기를 이렇게 보고 느꼈던 거를 리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하위님이 전국체전 남자 3등 했다고. 선수신가 보네요. 네, 윤님 안녕하세요. 현승이 안녕. 아무튼 리뷰를 시작을 하기 앞서, 네, 간단하게 오늘 라인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리아 리그는 복식, 단식, 복식, 단식, 단식 이렇게 해서 복식 2경기, 단식 3경기로 이루어집니다. 5판 3선승제고요. 당연히 이제 복식 2경기를 볼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 장점이 있고, 혼복은 없습니다. 혼복은 없고, 오늘은 남자 단체전을 보고 왔습니다. 유넥스와 삼성생명의 코리아 리그 B조 예선 마지막 경기. 네. 아무튼 첫 번째 경기 복식이겠죠? 복식. 이용 저기 유넥스의 이용 대 진용 선수. 네, 그리고 삼성생명의 강민혁, 김원우 선수. 네,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남자 단식의 전혁진 선수. 유넥스의 전혁진 선수, 그리고 삼성생명의 허광희 선수. 네, 그리고 복식 두 번째 경기. 그러니까 총세 번째 경기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네, 유넥스의 김태환, 그리고 이성민 선수. 그리고 삼성생명의 정재욱, 박경원 선수. 그리고 네 번째 단식 경기입니다. 유넥스의 진용, 그리고 삼성생명의 하영웅 선수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4경기에서 끝났는데, 지금 원래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경기를 좀 그래도 뛰진 않았지만 선수들이 그래도 소개해드리자면 유넥스의 김동욱 선수, 그리고 삼성생명의 황종수 선수 이렇게 지금 라인업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부터 좀 이렇게 좀 제가 느낀 점, 그런 걸좀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 복식 이용대 그리고 진용, 그리고 강민혁, 김원우. 이용대 선수 뭐 저희가 말하면은 뭐 미역풀죠. 거의 이제 배드민턴계 레전드, 그러니까 국내 레전드가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도 뭐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죠. 진용대. 진용대. 좋은데요, 진용대. 예. 일단 세계 최고의 선수였고, 뭐 지금은 이제 약간 현역이시지만 이제 국제 경기, 그러니까 슈퍼 시리즈,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런 좀 메이저 행사에서는 약간 좀한 발을 이렇게 좀 물러나신 상황이지만, 그동안 또 성남시청과 그리고 충주시청 그 전에 경기를 할때 코리아 리그에서 다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아직 이용대 시대다라는 거를 유감 없이 코트장에서 발휘를 하셨죠. 그리고 진용 선수는 또뭐 말을 하면 또 지금 거의 실력으로는 거의 국내에서는 탑클래스라고 할수 있죠. 나이는 진짜 어리지만 지금 최고 주가를 올리는 유망주다. 예. 그래서 약간 최고 유망주와 레전드의 조합이라고 볼수 있고, 유넥스는. 그리고 삼성생명은 강민혁, 김원호. 진짜 어떻게 보면 실세죠. 지금 한국 배드민턴의 실세. 지금 최솔규, 서승재, 강민혁, 김원우의 세대다. 지금 이네 선수의 그 약간 네 선수가 주축으로 해서 지금 국대 이 라인업이 지금 짜일 정도로 지금 강민혁, 김원우 선수의 지금 기량은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 예. 그 전까지도 뭐다 일단은 승리를 하셨고, 강민혁, 김원우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저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는 뭐 신백철, 고성현조와 거의 뭐 대등한 실력을 가진 조합이다라고도 말씀을 할것 같아요.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가 김원호, 강민혁 선수를 처음 알게 된 거는 2003년에 이제 코리아 뭐 이렇게 유소년 대회 뭐 있었어요. 네, 그때 주니어 국대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국대까지 하고 있으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지금, 아무튼 주니어 국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그 해에 태어난
지금 그 나이대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잘한다는, 그리고 지금은 뭐그 나이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다는 이런 좀 평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되게 저는 기대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이 경기를. 근데 살짝 이제 경기를 하기 전부터 워낙 또 어떻게 보면 강민혁, 김원호는 지금 세계 랭커라고 볼수 있죠. 세계 한 제가 한 10위, 20위권 안에 든다고 전 그때 알아봤거든요. 예. 지금 뭐 제가 알아보진 못했지만, 예. 그래서 약간 경기 감각이나 그냥 경험, 예, 이런 부분에서는 강민혁, 김원호가 약간 좀 우세할 수 있다. 그리고 좀 힘적인 부분에서, 파워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이제 우리 우세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하지만 또 이용대 선수의 또 빛나는 경기력, 예, 그 진짜 뭐몇점 지고 있어도 어떻게든 해주겠지. 이용대라면 또 어떻게 해주겠지. 경기를 뒤집어주겠지. 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수많은 경기를 그렇게 역전승을 했던 이용대 선수기 때문에, 또 한때 또 푸아이펑, 뭐 카이윤, 장난도 저희가 진짜 레전드라고 말하면 다, 네? 그런 선수들과 다 비등비등하게, 네? 그때 그 중심 속에 있던 또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진용 선수는 이제 프로에 이제 입문을 해서 약간의 이제 좀 주눅이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파트너가 이용대라는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경기 외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좀 고려해 생각을 해보니까, 김원우 강민혁이 좀 유리하겠다, 예,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일단은 결과는 삼성생명의 승리였습니다. 예, 세트스코어 2대0으로 김원우 강민혁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 제가 좀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기량은 비슷했다. 그러니까 개인의 기량, 각 개개인의, 그러니까 진용 선수 잘하고 이용대 잘했고, 예,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김원호와 강민혁은 한 팀이었지만, 하지만 요넥스는 이용대 잘했고 진영 잘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변두리의 시각에서는 개인 기량 측면에서는 오히려 막 요넥스 팀이 이용대 선수의 번뜩이는 그런 플레이로 압도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약간 복식이라는 건 파트너십이 일단은 기반으로 돼서 이제 이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약간 유리한 고지에 있었지 않았나? 예. 또 지금 현역 국대에서 뭐 최근까지도 계속 맞죠. 지금은 약간 파트너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용대 선수가 좀 경기를 고전했던 이유를 저는 좀 분석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좀 약간 경기를 좀 다시 보기를 좀 빠르게 하면서 봤는데, 이것도 파트너십의 문제긴 한데요. 그 디테일한 부분을 좀 파고들면, 진용 선수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고, 지금까지 이용대 선수는 세계 랭킹 1위를 했던, 그리고 최근까지 유넥스에서 뛰었던 뭐 김대은 선수, 최슬규 선수 마찬가지로 다 오른손잡이였어요. 오른손 플레이어였는데, 진용 선수는 왼손잡이였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엉키는 게 있었다. 예. 예를 들면 커트하고 이용대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또 왼손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해주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 거를 신경을 막 써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좀 어려워 했던 것 같아요, 이용대 선수가 거기서. 네, 당연히 뭐 이용대 선수가 뭐 장기간 맞춰봤고 그런 게 됐으면은 훨씬 더 좋았었겠다, 네, 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채팅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네. 대본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분석을 좀 했습니다. 예, 분석을 좀 했고, 그래서 방송을 제대로 하려고 나름 또, 왜냐면 또 동호회 경기도 아니고, 예, 현역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아무튼 경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동호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면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진짜 화장실 한번, 그러니까 뭐 쉬는 시간에만 갔다 오고 경기 모든 랠리를 오늘 약간 단순히 즐기는 것보다 여기서 배울 게 뭐지? 여기서 좀 구독자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좀 고려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아졌습니다. 진용 선수는 두개다 합니다. 단식과 복식 두개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계선수권에서도 한 팀이죠, 김원욱, 강민혁.
이게 누구지? 김대훈 선수 오셨네. 네, 김대훈 선수님. 제가 방금 김대훈 선수님 언급을 한것 같은데. 제가 했었죠. 제가 뭐 나쁜 말안 했죠. 아유, 네, 난감하네. 제가 뭐 실수한 거 없겠죠? 네, 실수한 거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주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같다고요? 네. 일단, 결론은, 기량이 비슷했지만, 약간의 또힘 차이도 있었다. 파트너십, 그리고 힘 차이. 그런 게, 김원호, 강민호 선수는 원체 또 스매시가 또 세다고 정평이 난 선수들인데, 살짝 이거 if, 뭐 스포츠에서는 if가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경기가 3세트까지 갔다면, 유넥스가 더 유리하지 않았나. 유넥스가 유리했지 않았나. 왜냐면, 김원호, 강민호 선수들은 약간 파워, 스피드, 이런 걸로 이제 경기를 푸는 스타일이지만, 초반에 그만큼 강해요. 네, 스매시를 때릴 수 있는 그런, 뭐, 피지컬적인 부분, 이런 거는 되게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용대 선수의 경기 운영, 그리고 이제 좀 경기가 비등비등해지고, 좀 긴장감이 흐를 때, 이용대 선수의 좀 그런, 뭐, 멘탈적인 부분, 네, 그런 게좀 작용했으면 충분히 이겼을 수도 있겠다. 예, 네, 약간의 아쉬움도, 예, 네, 가정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제가 사실 이용규 선수 정말 좋아하고, 뭐, 진용, 강민혁, 김원우 너무, 예, 네, 오늘 출전한 모든 선수들, 그리고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도 진짜 너무 다 좋아하는 선수들이지만, 오늘 진짜 제가 보고 싶었던 경기가 나와서 다행이었다. 바로, 유넥스의 전혁진, 그리고 삼성생명의 허광희 선수. 네, 대결이었습니다. 좀 설명해 소개를 드리면, 허광희 선수는 이제 지난 올림픽에서 세계 1위 모모타를 잡으면서 좀 주가가 많이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죠. 예, 명실상부 진짜 지금 뭐 동호인 100명한테 다 물어보면은 당연히 허광희가 다 이길 것 같지 않나. 예, 이렇게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유넥스의 팬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전혁진 선수의 플레이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예, 그 저번에 또 아쉽게 또 충주시청과 경기에서 아쉽게 또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너무 응원했었거든요. 예, 근데 하면서 이번 경기는 꼭 이겨주길 바라면서 또 라이벌 매치기도 하고, 그래서 국내 1, 2위를 가르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기였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 이벤트죠, 오늘. 예, 일단은 세트 스코어는 2대 1로 전혁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봤던 배드민턴 직관 경기 통틀어서 가장 짜릿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짜릿했다. 일단 첫 세트는 우리 삼성생명의 허광희 선수가 따냈었습니다. 첫 세트는 예. 이것도 약간의 이제 삼성생명의 뭐라고 하죠? 약간 스타일인 것 같아요. 힘과 파워. 예. 허광희 선수도 약간 피지컬. 예. 피지컬을 앞세워서 경기 초반부터 좀 강한 스매시 위주, 헤어핀 위주, 헤어핀과 강한 스매시 위주로 경기를 좀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피지컬적으로 좀 비교적 우세했던 허광희 선수가 첫 세트를 이렇게 좀 따내면서 1대 0으로 좀 유리한 고지를 갖지만, 근데 그렇다고 쉽게 딴건 아니었어요. 절대. 정혁진 선수도 진짜 끝까지 해서 수비 하나 더 받자, 하나 더 받자라는 이제 그런 마음,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진짜 명경기 끝에 1세트는 이렇게 허광희 선수가 따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댓글 잠깐 읽을게요. 김대훈 선수님, 네. 들어가십시오. 네. 내일 경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내일 시간이 되면 바로 가서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첫 세트에 허광희 선수가 좀 쉽게 원사이드하게 이겼으면 2세트에도 뭔가 흐름이 넘어가서, 그리고 허광희 선수의 체력이 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2세트에도 거의 100%의 전력을 다할 수 있었던 체력이라면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첫 세트에서 그렇게 정혁진 선수가 끈질기게 랠리 길게 가져가면서 쉽게 1점 안 주고 진짜 어렵게,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못 받아 할 것만 딱 주고
오히려 황의 선수도 실수를 좀 많이 해주면서 1세트가 제 기억으로는 듀스 가서 승부가 났던 것 같은데 그만큼 1세트에 체력 소모가 많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트 가면서 좀 이제 정혁신 선수는 점점 안정감을 찾고 코트를 적응하고 황의 선수는 점점 이제 체력이 빠지면서 2세트에는 이제 정혁신 선수가 이제 승리를 하고 3세트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서 정혁신 선수의 그 승리로 갔는데 일단은 좀 놀랐던 건 있어요. 저는 이제 단식은 그냥 뭐 선수들 그냥 뭐 당연히 뭐 체력 좋은 사람, 힘 좋은 사람이 이기겠지. 그렇게 좀 흘러가겠구나. 뭐 코스는 다뭐 똑같겠지. 여기서 클리어 치는 사람 있고 드롭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세에서는 무조건 이 지금 상황에서는 스매시를 쳐야 되고 드롭을 놔야 되고 이 언더를 쳐야 되는 이런 공식도 나는 뭐 있겠지만은 그게 공식보다는 선수들의 개인의 판단, 개인의 그런 스타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복식도 그렇죠. 예, 반스매시를 자주 때리는 선수가 있고 아니면 강하게 밀어붙여서 힘으로 끝내는 스타일이 있는데 단식도 똑같다. 예,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래서 좀 특이했던 점은 두 선수 간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뭐 동호인 입장이지만 허광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정혁진 선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있죠. 모든 상황에서 스트로크에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허광희 선수를 좀 많이 뛰게 하는 그런 스트로크를 구사했습니다. 워낙 또 체력에 자신이 있고 경기 운영, 뭐 파워보다는 체력 그리고 경기 운영에 좀 자신이 있는 우리 정혁진 선수다 보니까 좀 랠리를 길게 가져가면서 허광희 선수가 좀 많이 뛰게, 좀 랠리를 길게 가져가는, 많이 뛰어서 체력을 많이 빼놓는. 아마 또 허광희 선수의 강한 스매시를 의식한 또 힘빼기 작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또 정혁진 선수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번 경기에도 랠리를 길게 가져가고 강한 스매시보다는 반 스매시, 그리고 뭐 대각 드롭, 그다음에 뭐 헤어핀, 이렇게 좀 공을 달래면서 치는 스트로크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리하자면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순간에 최고의 스트로크를 했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광희 선수는 약간 달랐어요. 당연히 뭐 최고의 뭐 선택을 했겠지만 선수마다 스매시의 비중이 훨씬 많았어요. 스매시의 비중이 많았고 저기서 드롭을 하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순간에도 그거를 피지컬로 가서 스매시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득점으로 많이 이어졌었고 왜냐면 당연히 드롭 클리어할 것이다. 자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때리는 걸 보고 와 저렇게 점수를 따는구나 이게 스타일 차이구나 약간 리총웨이와 린단으로 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리총웨이는 약간 수비로 풀어서 상대방의 범실을 유도하는 스타일이었고 린단 선수는 약간 어거지로 공격을 계속 이어가서 힘으로 굴복시키는 타입이었죠. 그래서 그런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되게 볼거리가 많았다 이번 경기. 그래서 3세트 가서는 약간 허광희 선수도 체력의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매시 비중은 좀 많이 없어졌다. 3세트 가서는 스매시보다 약간 클리어, 클리어의 비중이 많았고, 대신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번뜩이는 스매시, 한 방은 있었다. 하지만 경기 운영의 전혁진이, 아무튼 경기를 잡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뷰가 좀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어땠나요? 이런 리뷰 괜찮나요? 언더를 잡아서 낮고 빠르게 올려서 스매시를 불편하게 치고. 맞습니다. 진짜. 허광희 선수의 스매시를 아마 이렇게 의식을 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세 번째 경기, 리뷰하자면, 김태관, 이상민, 유넥스의 김태관, 이상민 선수, 그리고, 여기, 삼성생명의 정재욱, 박경호 선수, 이렇게, 있었는데, 스코어는, 2대1로 삼성생명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재욱, 박경호 선수는 둘 다, 이제, 그래도 좀 맞춰봤던 파트너로 알고 있고,
그런 복식 쪽으로 알고 있고, 김태환, 이상민 선수들은 이번에 새로, 이상민 선수는 이번에 유넥스에 새로 입단을 했고, 김태환 선수는 주 종목이 단식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복식을 뛰게 됐는데, 그래서 약간 여기서도 제 선입견으로는 유넥스가 좀 많이 불리하지 않을까. 경기를 좀 주도권을 좀 뺏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1세트를 이겼어요. 1세트를 약간의 좀 파트너십이 잘 맞다, 이런 좀 짜임새가 있다라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각자의 또 개인 기량, 이상민 선수의 진짜 이 네트 자강력, 네? 그 찬스 메이킹 능력, 그런 거랑 김태환 선수의 그큰 키에서 나오는 마무리, 네? 그런 게좀 돋보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세트를 그런 좀 패턴을 많이 만들면서 유리한 패턴을 만들었어요. 네, 좀 드라이브를 무리하게 안 치고 커트 위주로 하면서, 김태환 선수가 확실히 단식 선수인 게 커트 비중이 높더라고요.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드라이브 수비보다는 커트 비중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생명 선수들이 약간 좀 고전했다. 그때 1세트에 좀 약간 정말 쉬운 거를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당황을 한 거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2세트에서도 유리했지만 역전을 당했고, 3세트도 좀 약간 이제 좀 점수가 좀 크게 졌는데, 되게 아쉬웠어요. 1세트 같은 좀 경기력이 안 나왔던 게좀 아쉽지만, 반대로 말하면 또 삼성생명의 또 정재욱, 우리 박경호 선수가 그런 김태환 선수의 그런 플레이를 빨리 파악을 하고 2세트부터 좀 작전을 변경해서 좀 드라이브 준비보다는 네트에서 좀 빠르게 이렇게 좀 네, 네트에서 붙어가지고 같이 네트 플레이를 해주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드라이브 성으로 계속 주면서 약간의 이제 실수를 유발하는 플레이. 네. 그래서 약간 드라이브 싸움에 약간 좀 특화가 돼 있는, 네, 우리 정재우 박경원 선수들이 승리를 잡아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또 저는 또 김태환 선수의 복식 이번에 도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새로운 또 복식조, 예, 유넥스의 또 괜찮은 이 복식조가 탄생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에도 이두 선수가 다시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다시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이 종이가 필요 없습니다. 네. 네 번째 경기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준비하지 않고, 제가 경기를 보면서 그냥 느꼈던 감정들을 그냥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네 번째 단식은 유넥스의 진용 선수. 1세 첫 번째 경기에 이제 이용 선수가 복식조를 이뤘는데, 이후에 바로 또네 번째 단식 경기도까지 이렇게 뛰게 되었고, 삼성생명 하영우 선수. 네, 단식 되게 어우, 진짜 페이커리 허광희 선수 같아요. 약간 진짜 되게 빠르고 스매시 위주고 되게 로봇 같은, 네, 실수 없고 진짜 와 진짜 잘한다, 진짜 멋있다, 네, 라는 생각을 좀할 정도로 되게 좀, 그것도 몇 경기가 남았습니다. 약간 아까 전혁신 그리고 허광희의 대결은 가장 짜릿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진용과 하영웅의 경기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짠하고 감동의 경기였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는 2대1로, 화영 선수의, 삼성생명의 승리로, 4대1 스코어가 나면서, 일단은 뭐, 아무튼 결승전이 됐죠, 그 경기가. 파이널 게임이 됐는데, 뭐라고 하죠? 1세트에 너무 잘했어요. 진우 선수가 워낙 또, 첫 경기 성남시청과의 경기에서 단식을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력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1세트에는. 근데 2세트가 되면서 점점 체력이 너무 빠졌었어요. 예, 당연하죠. 그 1세트에 김원호, 강민혁이라는 진짜 저희 우리나라 지금 탑1을 달리는 복식조와 경기를 했으니 체력 소모가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어 단식을 또 뛴다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1세트도 랠리가 많이 길었던 게 많이 나왔었고 체력 소모가 많이 했었는데, 2세트에는 이제 그 여파가 좀 컸다. 예, 그 여파가 좀 보였다, 라고 좀 보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2세트에는, 경기 막판에는 진용 선수가 좀 체력 안배를 위해서 3세트를 기약을 하면서, 좀 이제 관리를 하고,
다음 3세트의 승부를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략이었죠. 예. 너무 잘했어요. 사실 그 전략은 뭐 결과를 떠나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2세트에 체력 안배를 하는 플레이는 예, 숨을 고르고 그다음에 좀 근육을 풀어주고 약간 좀 호흡을 가다듬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았다. 그래서 3세트에 이렇게 100%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팀을 그때 잘 비축해놨다. 근데 정말 비등비등했지만 하영 선수의 좀 운이 따르는 플레이, 네트 맞고 떨어지는 좋은 공이 한두 개가 있었고, 지륜 선수가 점점 이제 15점, 18점, 18점 이후에부터 좀 벌어졌거든요. 18점 이후가 와, 그 3점이 진짜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에이, 와 드라마다 이거 진짜. 에이. 한 경기 한 경기 진짜 에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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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이 진짜 드라마였다 이렇게 에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경기 끝나고 에이, 가려고 하는데 그 진영 선수가 그 이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이게 복도에서 되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뭐 진영 선수와 뭐 안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지인 관계도 아니지만은 아 되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온게 살짝 뭐 너무 마음에 살짝이라기보다는 너무 마음에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도 유넥스 선수를 너무 제일 아쉬운 건더 저보다 본인 당사자들이겠죠. 키샵을 뗐던 선수들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말 한마디 건네는 게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감정이입을 하고 그걸 했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100% 다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말 한마디 그 정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하는 게나 따위가 거기서 뭐라고 네. 한마디를 하냐. 네. 그래서 사실 저는 팬 입장으로는 당연히 뭐 사진도 찍고 싶고 사인도 받고 싶고 했을 텐데 경기가 끝나고 그 정리를 하는 선수들을 보고 나서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냥 아 다음에 꼭더한한번더 와야겠다. 다음에 할때 6강전 할때그 본선 나 갔으니까 다행히 갔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더 응원하는 게 그게 오히려 선수들한테 좀 힘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저희 박수를 한몇 천만 친것 같아요 오늘. 왜냐면 선수들이 한 포인트를 낼 때마다 박수를 계속 쳤거든요. 진짜 너무 응원하는 마음으로 팬의 입장으로 은엑스 팬의 입장으로 응원을 했는데 지금도 이게 제가 경기를 뛴 것도 아닌데 제가 이게 기분이 확 다운돼 있어요. 저도 모르게 분명히 이제 그 제가 입구에서 뭐 이용래 선수를 만났었거든요. 예, 그 유네스 선수 단이랑 우연찮게 또 같이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체육관 입구를 같이 가게 됐는데 이용래 선수랑 뭐 김태환 선수 그렇고 원더플레이 촬영했던 선수들이 이렇게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되게 그때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아, 오늘 진짜 재밌겠다. 예, 기분 너무 좋았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경기 끝나기보다는 선수들이 그렇게 막 고생하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막, 예?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나서 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단순히 막, 이렇게, 이게 기분 좋고 그런 거보다는 너무 짠했어요. 예, 결국에 스포츠라는 게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거고, 예,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한들 예, 패배를 할 수도 있고 승리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모르는 거고 아무도 경기하기 전까지 예, 그 김태환 선수가 1세트를 딱 잡았을 때까지만 해도 유닉스가 이기겠다 아,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또 진용 선수가 마지막 3세트에서 그렇게 너무 좋은 플레이로 이렇게 1점 1점 따주면서 그때 마지막 경기, 김동국 선수가 또 유넥스 마지막 선수였는데, 마지막 주자가, 되게 힘 받겠다. 이거 되게 진용이 선수가 막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김동국 선수가 특히나 악바리로 진짜, 예? 진짜 뭐, 린단이 린단이 다시 와도,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면, 5세트의 마지막 경기에 이기겠다. 이거, 승산 있다, 유넥스.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뭐,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번 계기로 우리 배드민턴 프로스포츠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다시 옛날처럼
전성기까지는 뭐한 번은 아니어도 조금씩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채팅을 좀 읽을게요. 아, 실제로 보셨다고? 지용 선수를 봤다는 거죠? 예. 네. 김태환 선수가 키가 190은 넘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야, 스매시가 진짜, 야, 그거. 예. 옛날 그, 러시아 선수들. 예. 그 이름 까먹었는데, 러시아 막 2m 막190 선수들 있었는데, 그 선수들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진짜. 예. 그냥 코트를 그냥, 그 코트 빵꾸가 날 정도로. 각이 거의 이거예요. 각이 스키장 최상급 높이. 예, 이거, 이 각도입니다, 거의. 아무튼 그런 선수라고 제가 공을 이렇게 쳤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약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수들한테 사인을 요청하는 것도 이긴 날에, 예, 이겼을 때 그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예, 그때 가서. 그때도 늦지 않으니까. 다음 경기 이길 거니까, 유맥스가. 예. 좀 마음이 좀 무겁네요, 오늘. 오늘 좀 응원을 했던 팀이 그래도 패배를 한 거는 뭐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아쉬움이 팬으로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미리 주제를 정해놓고 저도 좀 준비를 해서 좀 제대로 된 이렇게 얘기를 좀 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공지를 드렸고요. 다음 주 금요일 주제를 뭘로 할까요? 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코리아 리그 하고 있으니까 약간 뭐 그때 되면 다음 주 금요일이면 뭐 거의 본선 진출팀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걸좀 해볼까? 아니면 우승팀을 점쳐보는 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생활체육 관련한 것도 괜찮고. 예. 그래서 그런 좀 의견들을 예. 의견이 없으면 제가 준비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감사했고요. 제가 이 영상은 좀 살짝 좀 편집을 해서 예. 다시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